우리 교회는 설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부흥케 하셨으며 오늘 현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 허벌판에다가 십자가 꼽아놓고 하나님 앞에 야무지게 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5년마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련한 기도를 들으셨고 5년마다 새 역사를 써왔으며 이제 점점 갈수록 기간이 단축돼서 2년, 3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 짙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까, 인생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목회적 측면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 70을 향해 갈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툰 도전도 기피합니다. 그냥 내 남은 기간 동안 편안하게 안정되게 목회하다가 물러나면 되지 그거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고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인도 집단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멈춤을 좋아하는데요, 멈추면 그 순간부터 퇴보하는 것이며 후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춤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 후퇴하게 될 것이고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성도의 복지 차원에서 제주도에 작년에 준공한 빌라 3억 4천을 주고 구입해서 금년 1월 초에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만에 벌써 30팀이 넘는 30가정과 팀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사용했거나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약이 8월까지. 이제는 나도 그 시설을 함부로 갈 수 없을 만큼 빼곡히 예약이 차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쉬려고 해도 빈 자리를 찾아서 가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요. 갔다 온 분들에게 후기에 의하면 너무 좋다고 가서도 연락이 온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연락도 안 하지만 목사님, 이렇게 좋은 곳에다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시설을 해놓으신 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호평들을 해요.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는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자꾸 예약을 잡으면 빈틈이 없어서 내가 못 가니까. 얘기 안 하는데도 지금 8월 9월 둘째 주까지 두 번 주까지 거의 매달 빈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즐겁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를 위한 복지 차원이에요. 그리고요,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되는 분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끼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내가 허용해 주려고요. 옛날 같으면 이것들이 주일날 본교에서 지켜야지 어딜 가냐고.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일을 끼고 가는 분들은 반드시 제주명성교회 우리 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보를 갖고 와야 돼요.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작은 교회, 사람도 많지 않은 그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가서 주일날 같이 동참하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헌금해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일을 끼고 가도 그냥 봐주려고 내가 요새 기도하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이미 빈날이 별로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신두리에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당 및 집회장으로 해서 체육관으로 지금 설계를 170여 평 설계를 완료하고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 중에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더욱이 감사한 일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새성전 빚을 100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이 건물을 준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우리는 부채 단 1원도 없이 다 청산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6년 만에 갚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치금, 적금형 이것이 약 2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찰이 2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까부셨으면 벌써 2년 전에 6년 만에 100억이라는 부채를 다 갚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그리고 땀의 결정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이는 교회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앞으로 20, 30년 되면 다 늙어가지고 어떤 일은 다 천당 가버리고 교회가 텅텅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겉뜻은 100년 동안이라는 말이고 속뜻은 먼 장래를 보고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기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대안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0개월 전에 다니엘 TCS 국제학교라고 명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를 배출하기를 꿈꾸고 있고 이 일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신두리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니면 거리 때문에 너무 어린 연령들이 힘들다면 신두리에는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 시설을 활용해서 초등과정을 여기서 배출하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대안학교까지 이제 시행을 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은 내년이 되면 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안학교법 이미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통과시킨 법은 그래도 대안학교의 어떤 자율성 이것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한다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더 많은 미래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는 장학 제도를 만들어 저렴한 학비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박신희 집사님 간증했는데 그 집은 애들이 3명 있죠? 지금 이쪽으로 오면서 3명에 대한 혜택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서 3자녀는 하여튼 뭐 둘은 다 대학 갖고 하나만 집어넣어도 3자녀 혜택을 주어서라도 저렴한 학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유익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10개월 동안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3시에 단톡에 올렸어요. 어제 검정고시 응시한 학생들이 총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초등학교 과정이 82.29였고 실제 시험에서는 평균 95점이었습니다.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등 모의고사는 73.65가 나왔었는데 실제 어제 응시한 결과는 91.28점입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은 모의고사 시에는 80.47이었는데 어제 실제 시험에는 96.79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두 명 정도의 학생들이 80점 이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평균 점수를 깎아먹은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부 다 90점 그 상위권, 어떤 아이는 한두 개 틀려서 거의 100점에 육박하는 이런 점수를 가지고, 이게 열매예요. 10개월밖에 안 되는, 여러분이 우려하지만 10개월 만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영어 학습과 교재를 시키는데 불과 두 달 만에 여기 검정고시를 대비한 게 이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학생들 축하하고 수고한 선생님들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할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여기서 배출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 못지않게 뛰어난 자녀들을 만들도록 우리는 힘쓸 겁니다. 신앙과 학습을 겸비한 학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 다니엘 TCS 학생들은 금요기도에 100% 나와서 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어른들은 뺀질뺀질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100% 와서 예배합니다. 그거 억지로 시켜서요? 집에 간 아이들이 어떻게 와요? 안 올 수 있지만 애들은 기쁨으로 와요. 아주 희열이 넘쳐서 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한다고요. 교회 체질을 지금 개선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꼬다른 보리자루 같은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교회는 다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열정, 끓어오르는 젊음과 청소년의 열기를 가지고 교회 체질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저 양산에 있는 교회는 한 달이면 1,000만 원씩, 거기는 국제학교 하느라고 별도 건물을 샀어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1,000만 원씩 계속 교회 재정에서 쏟아붓지만 당회원들, 장로님들 다음 세대 키워야 된다고, 다음 세대 없이 우리 교회 미래가 없다고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적극 지원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우리는 적자는 안 냅니다. 교회가 지금 무슨 돈 거기다가 끌어박아 주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날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IM 사태로 폭탄을 맞은 것 같았고 온갖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구설수에 올랐지만 우리 학교는 27명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 50명도 넘어요. 부흥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지만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왜? 이게 사는 일이니까.
이게 해결의 방법이니까. 이번에 여러분 지금 미국 무빙스쿨 간 아이들이 많이 한 10여 명 있는데 그 학생들 빼고 그리고 현재 수학 중에는 37명인가 중에서 14명이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거기서 이런 성과를 거둬낸 거예요. 앞으로 아마 이게 정착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선생님들 이제는 기간 단축해가지고 다른 애들 고등학교 도입하고 대학 갈 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대학 보내버리자고 까지까. 왜? 배 아파요? 이번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중에서는 신학기도 계약해서 딱 갔는데 동성애 가르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돼. 이 소리 듣고 열받아가지고 충격받고 이 아이가 와서 그날로 자기 엄마 아빠한테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리고 자퇴선하고 우리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학생 인권조례 지금 가정을 다 파괴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아무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부시해도 네가 거부할 권한이 있다 계속해서 부모님이 널 핍박하고 압박하면 바로 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해라 지금 그렇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아니라고 여러분 변명하고 억지를 써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갖춰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소망동 구성전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일입니다. 이제 곧 설계할 겁니다. 착수는 아무래도 2년 안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 10주년 만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10주년 만에. 왜 단축하게 됐냐면 제가 겁났어요.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면적을 하면 최소한 150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 외에 남은 땅에다 올릴 수 있는 건 800여 평밖에 못 지어요. 지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팔 겁니다.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들. 그래서 지하 3층까지 하면 내가 줄여서 잡아도 뭐 이정재 집사님 전문가입니다만은 줄여 잡아도 1000평의 지하 주차장을 3층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000평 수원에서 이런 지역에서 1000만 원 주고 한 평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곱반정동 주택가 들어가도 10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1000평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씩 계산해도 100억이에요. 여기서는 땅 단 한 평도 살 수 없어요. 돈이 뭐 수백억을 줘도 한 평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제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하주차장 줄여서 1000평 확보하는 돈 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시설까지 확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100억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청장년 4천여 명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 불평불만자 또는 뭐 아주 지극히 가난한 사람을 빼고라도 2,000명만 헌신하자는 거예요. 2,000명. 그럼 100억이에요. 혼자 100억이면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협력만 하면 100억은 아무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차장 한 평, 다음 세대 위해서 교육시설 한 평을 더 건축하는데 내가 500만 원 낸다고 내시면 돼요. 그렇다고 가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000명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설교원에게 추가로 썼습니다만은 우리 집은 몇 구자나 했나 봤더니 여섯 구자였더라고요. 3천만 원. 이 성전 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1등으로 헌금만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 역사를 이룰 때마다 담임 목사보다 더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했나 하고 오늘 내역을 보았더니 우리 교인도 아닌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며느리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이름으로까지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보험 들고 적금 든다는 심정으로 한 거예요. 우리 딸내도 봤더니 애 셋 났는데 애들 이름으로 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이름으로 전부 했어요. 이렇게 해서 2,000명이 정말 다음 세대 세우는 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 가지 구상합니다. 어저께 방정호 장로님 아들 성준이 결혼하는데 그 예식장에 슬라이딩 커튼이 다 있어가지고 버튼 누르니까 쫙 잘리면서 채광이 되고, 그리고 그 무대 뒤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해가지고 이게 쫙 열리니까 바깥에가 그냥 이렇게 열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꿈을 꿉니다. 맨 꼭대기 라운지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저 예식장이 아니라 그런 스타일의 예식장, 그리고 연회장, 우리가 파티를 하고 주일날은 식사를 하고 하는 이런 시설로 다목적으로 이런 걸 한번 맨 위에다가 해보고 싶다. 어제 그걸 보면서 다 찍어왔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런 꿈 좀 같이 꾸자고요. 아, 내가 무슨 여기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목사할 사람도 아닌데 같이 좀 꾸자고요. 꿈 좀. 이게 다 우리 다음 세대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인데 우리가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하셔도 돼요. 어떤 청년은 무명으로 비전헌금 항우자를 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또 자기 신상을 밝히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게 하시고 아주 오랜 세월 뒤에도 이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뒤에 우리가 다 늙어서 천당간 뒤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아이들과 젊은 영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적어서 비전헌금 항우자를 냈더라고요. 사실 오늘 인터뷰 조성순 권사님도 시키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셔서 사양해서 뺐습니다만은 연세 많으신 분, 경제력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 비전 선포하는 것 들어보니까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 우리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 키우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꿈만 꿔서 되느냐,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말씀에 굳건히 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9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은 45년 전 40세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한 사람, 그리고 모세의 최측근이요 그리고 수제자라고 할 만큼 모세의 사랑과 아낌을 받았던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서 약속을 받고 45년이 지난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를 왜 4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지금 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주심도, 재물을 주심도, 재능을 주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에베소 4장 11절은 12절 우리를 부르시어 지금을 주심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주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생존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때라고요?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보다 더 힘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기근 속에 한 끼분의 식량 그거 먹고 죽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내게 먼저 가져라 그럴 때 그냥 믿음으로 결행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룟단지 가리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았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유가 있어 하는 사람도 봤지만 대부분이 여유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서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칠 줄 모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자기 노후를 지탱하기도 힘들 나이예요. 그리고 모든 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나이라고요. 젊은 사람도 도전하기 힘든 일에 85세 노인이었던 갈렙이 아직도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것을 점령하지 못해서 이 땅을 자기가 점령하겠다고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아낙 족속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45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간담을 녹였다고 하는 오늘 말씀해 본 8절에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아낙 족속을 보고 기절초봉을 했어요. 이렇게 무서워했던 민족 그들이 족속들이 살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땅이에요. 이걸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눈을 번쩍 뜨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철야도 하면서 다 왜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돌아 있어요. 예배가 좀 길어졌다고? 아직 멀어서 끝날라고. 이 중요한 비전을 선포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하나님 뺑 믿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음 가지니까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의 고백은 그의 믿음이 85년 동안 시종여일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초심이 변하지 않고 시종여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핑계가 많죠. 나이가 많아서 경제권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아이가 어려서 거리가 멀어서 또는 뭐 바빠서. 어제 성준이 결혼주례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결혼주례를 짧게 할 테니 나머지 결혼주례사는 엄마 아빠에게 들어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스쳐갖고 만났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 한결같음.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엄마 아빠에게 주례사를 평생도록 듣도록 하여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흔적 남겨서 그렇게 여러분의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예의 바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대등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모세가 죽으면서 위치가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총책임자였고 최고 리더였어요. 그러면서 갈렙은 2인자로 내려앉아요. 우리들 같으면 여호수아 내가 가서 저거 전쟁에서 뺏을게. 알았지? 괜찮지? 이럴 것 같아요. 건덩건덩건덩하고. 그런데 깍듯이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청구를 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약속 같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미정복한 저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저 산지를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도 교회가 잘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가다가 뭐예요? 예의도 규정도 규범도 규칙도 없이 개판 5분 전으로 하는 게 노가다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가다판에는 10년 버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나이 차이 나도 그냥 반말 찍찍해가면서 이게 노가다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돼야 돼요. 가다가. 노가다가 아니고 가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갈렙은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여호수아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또 뛰어넘어가서 올해는 중직자를 추가로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중직자를 잘 세우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드로 제사장이 자기 사위 모세에게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는 직분자들, 중직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분담을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데 중직자는 교회 무거운 짐을 나눠줘야 중직자입니다. 그러려면 매사에 중직자는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뭐 예배적인 면이나 헌금적인 면 모든 면에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건과 진실과 청렴으로 무장된 정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직분을 받기 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덕을 겸비한 자를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이 모세를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세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교회 중직이 되려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성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재력도 있어서 뒤에 쫓아가는 비겁한 중직이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나서는 자가 중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허용으로 받으면 안 돼요. 욕심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감독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중직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자녀 교육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인데 예수 못 만나게 한 거 교회가 학교 세워서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7절에는 제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고집.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하고 내 개성이 강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꺾어야 돼요. 꺾어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뭐 장로 권사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도로 있다고 그래요. 장로쯤 돼가지고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술 들어받는 장농들이 있다고 그래요. 장농.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군불 떼는 사람들.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더러운 일.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 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요. 이윤, 뭐 이렇게 돈 버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8절에 나그네 대접을 잘하면 뭐 적어도 교회 중직들이 막 뭔가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성도도 대접하고 손님도 대접하고 뭐 대접 좀 할 수 있어야지. 그 구두끈 메고 누가 계산 안 하나 하고 눈치나 보는. 그냥 하지도 마라. 설령 몰라서 추천해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양해야 아, 지목했는데 안 했다. 이게 낫지. 그 뭐 왜 나는 안 뽑아주나 목사가 뭐 돈만 보고 시키나 뭐 이러면서. 첫째는 영적인 거. 두 번째는 그런 부분도 본다 이 말. 그런 부분도.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6절. 아, 그 조금 더 있어. 나그네 대접자라고 선을 좋아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 쓰지 않았다. 놀 수 있는 고난, 누릴 수 있는 고난, 먹을 수 있는 고난, 입을 수 있는 고난 이런 거 다 안 썼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교회 때문에 고생해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절약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걸 포기해보셨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하는 이 비전 여러분 모두 동참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꺼림직해서 은혜 쏟지 말고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